오타쿠냐? 아, 너 일본 애니 많이 보겠다. 너 일본어 잘하겠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나 그려줘. 맞아. 나 그려줘. 맞아. 그려줘. 맞아. 항상, 나 그려줘. 되게 항상 많아. 설명을 해. Nope. 전공이 다르다. 맞아.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의 만화 애니메이션 학부 애니전공부학회장 허경은입니다. 네, 21학번 과대 황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29학번 최다영입니다. 19학번 홍석형입니다. 21학번 학생회장 맡고 있는 옥주연이라고 해. 같은 21학번 박민윤이에요. 21학번 박소연이야. 같은 21학번 양은하예요. 스토리, 콘티, 웹툰 연출,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그것 외에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뭐 자소서 쓰는 법이라든지 취업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서포트해주는 편이고 우리 강의 5개 채우면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주는 걸로 알고 맞아. 그 자격증이 있으면은 다른 곳에 가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기초 능력을 키운다는 느낌으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으로 이제 기초를 쌓고요. 그 과정에서 2D만이 아니라 3D도 배우면서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으신지 결정하는 시간을 갖고 2학년 때부터는 좀 더 심화 과정을 밟으시고요. 3학년 때는 본인이 선택하신 분야대로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게끔 졸업 작품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자유로운 편 아닌가? 자기 작업, 몰두하는 거 좋아하는?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는 좀 조용하고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느낌이지. 아무래도 팀 작업을 많이 하는 학과다 보니까 서로 막 대화도 많이 하고 사담도 많이 하고 활발해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활발하고. 제가 복학생인데요. 처음 만났어요, 3월에. 새롭게 다가와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술 마시러 갈 일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연장자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저희 과에서 혼자 남자예요. 또 남중남고 나와서 이렇게 많이 어색하긴 했는데 살갑게 다들 대해줘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나 그려줘. 맞아. 나 그려줘. 맞아. 그리고 맞아. 항상, 나 그려줘. 되게 항상 설명을 해. Nope. 전공이 다르다. 맞아. 그러니까 한식 요리하는 사람한테 스테이크 썰어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 맞아 맞아. 그거랑 똑같다. 오타쿠냐? 아, 너 일본 애니 많이 보겠다. 너 일본어 잘하겠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려요. 제가 중학생 때 애니메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좋아해가지고 일본어를 따로 공부했어요. 같이 일본어도 공부하니까 일석이조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실기를 봐서 들어오는 학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못 그려도 학교에서 실기 관련해서 배우기 때문에 다 그런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채울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충분히. 실기 조금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는 게 3D 프로그램을 만져도 이 그림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 도면에 대한 그림자라던가 명암 이런 거를 미리 이제 그려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할 때 쉽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만화 동아리는 총 두 개가 있어요. 툰드라랑 내손안의 흑염룡이라고 이제 두 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일러스트를 작업하는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현재는 백문 아뜰리에랑 애니원 동아리가 있고요. 저희 졸업하실 때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 점수가 같이 나가요. 2학년도 참여를 하고 1학년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동아리 내 활동이 있으면 선후배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총 공모전 3개 준비했고요. 국제 트렌드 대전이랑 서울 일러스트 페어랑 호수 예술제. 이거 3개 해서 금상을 해가지고 제일 1등상 수상하신 분 계셨고 특선도 많았고요. 공모전 말고도 저희는 지금 1학년 2학기 때부터 네이버 최강자전에 도전하려고 모든 만화학부 학생들이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2020년에 서울 국제 일러스트 공모전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2021년도에 서울 국제 일러스트 페어에서 입선을 했었고요. 보통 그런 공모전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매년 학생들이 나갈 만한 공모전 추려서 학교 교내 비용으로 학생들 공모전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저 때도 공모전이 있긴 했는데
제 동기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해서 실제로 좋은 결과 얻은 동기도 있고 아, 나도 한번 해볼 걸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팀이 아무래도 작업이 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아나 보정 쪽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한다면 저는 선아 쪽이나 아니면 PD 쪽으로. 일단 웹툰 회사를 들어가면 좋겠지만 내 개인 작품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채색이나 아니면 그림이다 보니까 파트로 맡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PD 쪽? 그거 외에도 편집자라던가 맞춤법 검토를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되게 아동 애니메이션 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애니메이션 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고 회사 쪽으로도 많이 가세요. 저희가 얼리얼 엔진을 배우기도 하고 그 외에도 모델링이나 애니메이팅 같은 경우를 전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 회사 쪽으로도 정말 많이 가세요. 아무래도 장비가 거의 모든 강의실에 신티크가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에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교수님들도 많이 마련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교수님들께서도 우리 피드백 많이 해주시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딱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저희 학교에는 BCU 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섯 가지 항목의 비교과를 채우셔야 졸업이 가능하신데 뭔가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학생분들이 다양한 교양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되게 솔직히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포스타입이나 딜리업이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포스타입이나 이런 데 하나둘씩 계속 올리다 보면은 알아주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테니까. 뭔가 애니메이션까지만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뭔가 애니메이션을 배우고는 싶지만 미래에 뭐가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다양한 과목 들으면서 어떤 진로로 갈지 방향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툰을 배우고 싶으면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면 백성문화를 좋아.